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는 하반기에 대운이 들어오는 띠와 나이가 있을까요? 대운은, 네. 그러니까 타고난 것마다 그게 발현되는 시기는 다른데, 만약에 정말로 바탕이 돼서 대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곱수라고는 보셔야 돼. 일곱수의 대운, 운이 확 바뀌는 시기를 대운이라고도 하고요. 정말 좋은 운을 만났을 때를 어우 대운 맞았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다 다릅니다. 저는 사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27의 개띠랑 28 닭띠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변동수가 커요. 모든 게다 싫은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한 25, 6 넘어가면서부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니면 나 집에서 도망가고 싶고 이래가지고, 아닌 거 알면서 시집 가거나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걸 그냥 뭐 버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신의 바람이 높다 그러죠. 신간물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일부 종사를 못 하려고 이때 그냥 시집을 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지껏은 내 맘대로 그래도 잘 편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근데 이때부터는 막 마음의 변동이 막 심하고, 막 뭐를 해도 연애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잃을 자리를 가도 사람으로 괴롭고, 막 이게 시작되는 시기도 해요. 운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겪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만약에 선택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 그냥 막 결혼을 해버린다든가,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야지, 여자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장가 가려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일찍 가신 분들이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일찍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때가 돼서 오히려 이걸 못 살고 그러신 분들, 자꾸 이게 결혼 이혼 얘기만 나오지? 예, 그러고 무언가 일을 하는 거에서 변동수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신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두서를 못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운바람이 들면서 그런 거라서 이때 차분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어쩌면 내가 안 좋게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좋게 조금 차분하게 이거를 꼭뭐 구신의 지성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 분명히 변동바람, 이동바람 막 이런 것들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도망가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게라도.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오는데 잘 잡아라 라는 말씀이. 네, 그리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28, 9 넘어가 이러시면서 힘들어요. 사실 8은 이미 시작이 되긴 했는데 짚어드린 거예요, 나오니까. 27개띠분들, 26개띠분들. 네, 개띠분들 많이 시작됐죠. 26에 가을 들면서 26 돼지띠에서도 그렇게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 나이 때, 고세 나이 때에서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대운이라는 게큰 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 개띠, 닭띠분들, 대운이 들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본인 인연운이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 생겨요? 안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결혼이 하고 싶어서 막 자꾸 남자복이 없고 이런 분들 시집은 다 보냈어요. 일을 해서 그게 소원이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한 번에만, 정말 한 번에 임자 만나서 와서 아이까지 낳으신 분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노력은 항상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보통 자시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새벽 5시, 7시 일어나요. 그럼 진시에 기도하고 5시에 신시에 기도를 또 해요. 절을, 절이라도 해주고 신도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왔다 간 것만으로 좋은 일 있다고 문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오고 가셨을 때는. 그런 것처럼 모든 게다 노력인 것 같아요. 37의 쥐띠이신 분, 그리고 36의 소띠이신 분도 하반기 가면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네, 중년으로 운이 바뀌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내가 결혼이 되게 안 됐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고 싶은데 밀어놨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고력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어떤지를 짚어보고서 되게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셔야 돼요. 대신에 문서를 시작하실 때는. 그리고 집안에 좋은 일은 한 개씩 소식은 분명하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많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주춤하시면 아버지가 좀 기가 죽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안에 누가 내가 원하지만 내가 아닌 누가 짝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근데 바람을 잘못 맞으면 집에
우한이 시작돼서 아파서 급하게 아프신 분이 생길 수도 있는, 대운바람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문이 어떻게 닫혀 있고 네. 어떤 원인에 따라서. 아, 대운바람이 센 게. 네, 대운이라는 거는 네. 운바람이 세게 내 판이 바뀌는 것도 말을 해요. 이때가 지금 중년 대운 첫 대운이에요. 네. 첫 대운 시기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여지껏 내가 20대부터 해서 30대 후반까지 제대로 대운율도 없고 자꾸 꼬꾸라지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꼭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꼭 짚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네요. 그렇죠. 좋으려면 또 엄청 좋으실 수도 있고 네. 7, 8, 9, 37 쥐띠이신 분들은 내운형까지도 되게 잘 보내셔야 돼요. 그걸로 중년운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